먼저 단어 먼저 할게요. 딱 단어를 보면 읽고 뜻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보자. 이렇게 하고. 뭐야? 잘못 눌렀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읽고 뜻 말하기 시작. 안 보여, 화면이. 뭐야? 선생님 켜지도 않고 막 수고하자고 그러네. 쌤 바보. 오케이.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이것들 말하기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그렇죠. that죠. 그러면 이가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아이고, 안 보인다, 노란색. 그렇죠. 이, 에, 어 중에 에가 됐죠. that고요. net 뜻은 뭐죠? 그렇죠. 그물이죠, 그물. net 오케이. 자, 이런 종류의 뜻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걸 보고는 이름씨라 그래요. 오케이. 왜 이름씨라고 하냐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엇이니? 그러면 그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세상에 태어나서 네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그물이야 라고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뜻을 갖고 있으면 이름씨라 그래. 이름씨 뭐 다른 건 책상 이런 거 있죠? 책상, 공책 이런 것도 다 이름씨라고 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녀석은 일단 어떻게 읽더라? 그렇죠, pet죠. 똑같이 이가 뭐 되고 있어요? 애 되고 있죠. pet 뜻은 뭐더라? 그렇죠, pet. Pet. 집에 뭐 pet 있어요? Do you have a pet? pet 없어요? pet 가지고 싶어요? 뭐 어떤 pet을, what kind of pet do you want to have? 어떤 종류의 pet을 갖고 싶어요? 강아지를 갖고 싶다. 강아지 그러면 한별이가 막그 산책도 시켜주고 뭐 밥도 매일. 그랬구나. 오케이. 한별이가 다 돌볼 수 있어야지. 응가도 누이러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응가 싸면 응가도 치울 줄 알고, 집에 오줌 아무데나 싸면 닦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할수 있어요? 맞나? 놀자, 놀자, 이런 거네. Pe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big, 그쵸? 아이가 뭐 중에 뭐 됐어요? 그쵸? I, E 어 중에 E 됐고, big의 뜻은 큰, 그쵸? big 오케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시야,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 왜냐하면 big pet 한번 볼까? big pet. 그렇죠, 큰 애완동물. 펫은 펫인데 어떤 펫이라고? 큰 펫. 그렇죠. 이런 종류의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해요? 어떤 시?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애완동물, 큰 애완동물. 뭐 예를 들어서 빅북 한번 볼까? 빅북. 그렇죠, 큰 책. 어떤 책? 큰 책. 알겠습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map. 뜻은 대걸레. 대걸레 map 그러면 이건 무슨 시일까? 이름씨 아이고, 금방금방 익히네.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맘은? map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주면, 영어에서는 이름씨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다 하나란 뜻의 어를 써서, map 해서, 하나의란 말을 몇 개인지를 꼭 밝혀줘야지 기분이 좋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오케이, map 이렇게 쓴대요. 이름씨가 한개 있으며, 같은 걸 붙여요, 하나란 뜻으로. 계속해서 얘는 pop. 그렇죠. you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어가 돼서 pop이죠. pop. pop이 아니고 pop. pop의 뜻은 그렇죠. 원래는 pop이 아니고 원래는 puppy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puppy. 근데 puppy가 너무 기니까 pop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우리도 뭐 줄임말 많이 쓰잖아. 그치? 오케이. 팝 이게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녀석의 이름이죠? 퍼피, 펍. 그럼 한 마리 있으면 뭐라 그러겠다. 어이구.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자, 만약에 여러 마리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펍스.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 오, 한 별이 벌써 알고 있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그렇죠. vat죠. vat. vat. 이는 똑같이 계속 똑같은 거 되고 있다. 에 되고 있고. 얘 V가 내는 소리는 V가 아니고 V에 V. 그래서 bat가 아니고 vat. 그렇죠. vat 뜻은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 시죠. That. vat. 오케이. 그러면 good vat 한번 볼까? good vat. 좋은 수의사 이런 얘기죠. 어떤 수의사? good vet. 그럼 good은 무슨 뜻일까? 그렇죠. 좋은 착한 이런 뜻이니까 어떤 vet? good vet.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겠다? 어떤 씨예요 이런 건 됐습니까? 잠깐만요. 아이고, 선생님 바빠 죽겠다, 요새. 니들 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보다 더 바쁘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렇지, 뭐라고? man, 그렇죠. Man. 그러면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A, 에, 아, 어 중에 A가 됐죠. 오케이, 그리고 man의 뜻은? 그렇죠. 남자,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럼 무슨 시죠? 이름씨죠. 그럼 빅맨 하면 뭐예요? 빅맨. 큰 남자, 굿맨 하면. 그렇죠. 좋은 사람. 이런 뜻이죠. Man. 그러면 한명 있으면 뭐라 그럴까? 어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허그. 그렇죠. 유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어 됐죠. 그렇죠. 뜻은? 껴안기도 되고 껴안다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껴안기 껴안다. 오케이. 이런 뜻으로 사용된 뜻이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 오케이. 이름 시죠. 왜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껴안기를 좋아한다. 나는 무엇을 싫어한다. 껴안기를 싫어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라고 하냐면 하다시라고 그래요.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뭐 가다, 먹다 이런 것들도 하다시고요. 하다시는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게 하다시예요.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man, 그렇죠? 뜻은 그렇죠, 남자들. 맨. 자, 얘는 좀 특이한데 남자 한명 아까 나왔는데 그건 man이었어. 근데 원래는 여럿이라고 할때 이렇게 s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s 쓰는 게 싫어. 그래서 A를 E로 바꿔서 여럿이라고 표현하는 좀 특이한 애들이 몇명 있어? 많진 않아. 오케이.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Rat 뜻은 그렇죠. 들쥐를 Rat이라고 그러죠. Ra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씨 무엇을 싫어한다? rat을 싫어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으니까 이름씨예요. 오케이. 오, 와우, 모두 맞았어. Very good.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통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읽고 무슨 뜻이었는지 얘기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맞든 틀리든 신나게 읽으면 돼. 다른 건다 정말 멋지게 잘 읽었어. 얘만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읽기. 한번 들어볼까?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Oceans. 오케이. 오우 됐고요. 얘가 스크 중에서 쓰 됐고요. 얘가 Oceans. 오케이. 그래서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따라 읽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많은 돌고래들은 산다고 그렇죠. Many dolphins가 live 한대요. 어디에서? In oceans에서. 그럼 ocean은 무슨 뜻일까? ocean은. 그렇죠. 바다란 뜻이에요. In oceans 하면 바다에서. ocean은 그냥 바다인데. In oceans 하니까 어디에서? 바다에서가 됐어요. 오케이. 얘 뭐였더라? Wow.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오케이, 계속 다음. 그렇지. Very good. Some dolphins live in zoos. Some dolphins live in zoos.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인 거예요? 그렇죠. Zoo 하면 동물원이죠. 그렇죠. In zoo 사이가 동물원에서가 됐어요. Live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계속 나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래. 누가다. 영어에서는 항상 누가다를 만듭니다. 누가? Some dolphins가 뭐 한다? Live 한다. 그 다음에 in zoos는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Some dolphins live in zoos. 오케이. 그래서 얘 뭐였더라? Very goo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ish. 그렇죠. 자, 얘만 조금만 정확하게 하면 되겠다. 얘는 th 있으니까 혀로 살짝 물고 this. 그럼 전체 문장 따라 읽기. This dolphin eat fish. This dolphin eats fish.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his의 뜻을 조금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 또는 이것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란 뜻이야.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한 마리를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돌고래가 eat의 뜻은 뭘것 같아요? 그렇죠. 먹다. 그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누가 뭐 한다를 영어에서 맨날 붙여놓는다 그랬죠. 우리는 뭐 한다는 말을 끝에 그렇죠. 근데 영어는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놔요. 누가다를 만들어요. 누가 this dolphin이 뭐 한다? eat 한다.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 먹는다 했으니까 무엇을 먹는지 얘기해야 되겠네. fish. 그렇죠. fish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입시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뭐였더라? this It. It's 그렇죠. This dolphin eats fish. 뭐라고요? fish. This dolphin eats fish. 그렇죠. 예,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교정해 줄거 이거 두 개. 자, 얘 또 th 있으니까 혀로 살짝 물고 이번엔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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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swim.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볼까? These dolphins swim fast. 그렇지. These dolphins swim fast. 뭐라고요? These dolphins swim fast. 그렇지. These dolphins swim fast. 오케이. 또 이건 뭐 뜻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 뜻만, 저, 많은은 many야. 아까 앞에 나왔죠. many가 많은 이유요. 자, these는 소리가 this하고 비슷하지.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하고, 여기 dolphins 보여? 그럼 이거 돌고래들이지, 그치?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한 마리란 말이야, 여러 마리란 말이야. 여러 마리니까 these는 여러 마리. 얘랑 얘랑 뜻은 똑같아. 이란 뜻인데 여러 마리란 말이야. 이 돌고래들이 많은 돌고래들이 아니고 이 돌고래들은 그 다음에 swim의 뜻은 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건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 these dolphins가 뭐한다? swim한다. fast의 뜻은 그렇죠. 빠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찌시라고 해요. 어찌시. 어찌 수영한다고? 수영한다고. swim fast. fast하게 수영한다. 어찌 수영한다? 빠르게 수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쭉 보니까 돌고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돌고래 어디 사는 애도 있고 어디 사는 애도 있는데 오션에 사는 애도 있고 zoo에 사는 애도 있는데 주로 먹는 건 fish이고 뭘 잘한다? swim fast 잘한다. 그쵸? 자, dolphin 할 때 여기 ph 보이죠? ph 무슨 소리 낸다고 배웠더라? ph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더라? ᄀ 소리 난다고 배웠죠? ᄀ 소리 나는 건 ch였죠? 저 오래간만에 또 수업하니까 다 까먹었죠, 그새? 예, 안 까먹었을 텐데, 이거 dolphin이라고 읽으면 ph, ᄀ지, f하고 똑같은 소리. 오케이. 그래서 these dolphins swim fast 였고요. 뭐였더라? dolphin dolphin zoo swim fast. These dolphins swim fast. 뭐라고요? These dolphins swim fas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Can. 오케이, 얘 뭐라고? Very high. 따라 읽으세요, 항상. 선생님이. 그렇죠, dolphins can jump. Very high. 그렇죠. Dolphins can jump very high. Dolphins can jump very high. 이건 또 뭔 소리죠? 그렇죠. Can이 들어가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양념을 쳐요. Can jump 하면 그러면 점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고래들은 점프 할 수 있어요. Okay, 영어로 돌고래들은 점프 할 수 있어요. 매우 높게 very high.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Dolphins can jump very high. 그렇죠. Dolphins can jump very high. Dolphins can jump very high.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Which 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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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Okay, 뭔 소리죠? 오케이, 많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many고요. All은 all 뜻 몰라요? 모든
돌고래면 예외 없이 다 핀을 갖고 있다. 지느러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돌고래들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Fins.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Okay, 뭐였더라?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Okay, 계속해서. All dolphins have many. 그렇지. Whoa.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Okay, 이건 뭔 소리죠? 오, 나왔네, 그치? 좋아. 그렇죠. 하나의란 뜻이지, 그치? 하나의 돌고래는 has. 하다시야, has. has는 뜻이 have하고 똑같은데, 여기 한 마리이기 때문에, 여기 s가 달려있는 걸 좋아해. 하나, 한 녀석이 뭘 한다 할 때, s 달려, 하다시에 s 달려있는 걸 좋아해. 가지고 있단 말이야. many가 뭐였더라? teeth는 이빨들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돌고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has 무엇을? teeth. many teeth. many teeth. 오케이. 돌고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has 무엇을? many teeth. 네?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오케이. 뭐였더라? A dolphin has 그렇지. A dolphin has many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which is this dolphin Squeaks. 그렇지. This right so here go.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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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뭔 소리죠? Squeaks. 이 돌고래는 꽥꽥거린다. 그렇죠. 이 돌고래가 꽥꽥거린단 말이죠. This dolphin squeaks. Hey, 뭐였더라? This dolphin. Squeaks. Squeaks. Hey, 아까 글자 기억 안 나요? Squeak, squeak. EA가 E, squeak, squeak, squeaks. Okay,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Okay, 그다음 계속해서. Oh, have you seen a dolphin? Have you seen a dolphin? Okay. Have you seen a dolphin? 뭔 소리죠? 그렇죠. 뭐였더라? Have you seen a dolphin? Very good. Wow. 잘했어요. Okay. 목요일 날까지 할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익혀 오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스퀴크가 무슨 뜻인지, 핀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예요. teeth가 무슨 뜻인지.